곽상도 의원조차도 자신의 아들이 50억 이 퇴직금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라 생각됩니다만 280만 원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고 뻔뻔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대가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아들은 페이스북에다가 오징어 게임의 말에 불과했다고 그럽니다.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야. 게임은 이 오징어 게임은 목숨을 걸고 정말 벼랑에 몰린 사람들의 그 피맺힌 한이 담겨 있는 슬픔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백으로 아빠 찬스로 부동산 개발 회사에 입사해서 주어진 일만 했다는데 50억을 받았다는 게 자신의 노력의 대가입니까?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게 김기현 대표는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오징어 게임 많이 회자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대장동 게임이라는 말도 하더군요. 누군가에게는 대장동의 수익이 희열이었겠지만 대장동 주민들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공공개발안에 숨어든 그 포장지 속에서 화천대유의 돈박서 그리고 주민들의 고통 알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억 원이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준 데 대한 독과점 뇌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잘못된 희대의 초유의 설계를 해서 그로 인해서 3억 5천만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4,040억 원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당사자입니다. 자신이 그 책임을 전적으로 제 설계자로서 장본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남의 책임. 이재명 열린 캠프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합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말에 자신을 비유했었는데요. 실제로 오징어 게임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에 비해 이 경우에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니까 되려 50억을 받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